한국 작가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 이 작품은 버려진 도자기 파편을 이어 붙여서 만든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도공이 실패작으로 생각하고 깨뜨려 버린 도자기의 파편을 작가가 수합해서 새로운 작품의 재료로 삼아 만든 조각 아닌 조각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자 장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 때. 완성된 도자기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을 말입니다. 결점 없는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버려진 쓸모없는 도자기의 파편을 입체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 새로운 조각을 만듭니다. 깨어진 파편들을 이어붙인 틈을 금으로 덮어서 버려진 것의 예술품으로서의 유용성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부서진 도자기의 새로운 번역과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담은 작품을 완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번역된 도자기라는 작품명의 의미를 이해할 만 합니다.